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꽃나무 민세진의 경제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네, 이번 주 뉴스. 네, 이번 주에는 워낙 대형 뉴스가 꽝 하고 터져가지고요. 지난 주말에 너무 놀래가지고 예. 주말 내내 뉴스 예. 팔로우 하느라고 정신이 맞습니다. 없었던 네.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계속 디벨롭 네. 중인 뉴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예. 일단은 지금 이제 주말에 나왔던 뉴스로 자료는 가지고 왔는데 뭐 약간 이제 지금 진행되는 업데이트를 상황도 좀 하셨나요? 뭐 네네. 말씀은 드려야 되지 않을까. 며칠이 벌써 지나버려서. 예, 그 실리콘밸리 뱅크라는 네. 대부분의 저도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이 은행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미국에서 16번째로 예, 큰 은행이고요. 예, 뭐 은행이 뭐 3, 4천 어떻게 세느냐에 따라서긴 하지만 예. 3, 4천 개씩이나 된다고 하니 네. 그 중에 16번째 은행이면 굉장히 큰 은행이죠. 맞습니다. 네. 지금 5천 개라고 그랬습니다. 참. 아, 뭐 5천 개. 예, 예. 5천 개 은행 중에 16. 예. 5천 명 중에 16등이니까 5천 개 중에 엄청난 거죠. 네네. 그 이제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토요일 날 보도를 네네. 접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에 규제 당국에서 문을 닫는 것으로 결정이 네네. 났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은행 실패라고 네. 해요. 첫 번째로 큰 가장 큰 규모의 은행 실패는 다들 아시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있었던 은행 실패고요. 지금 두 번째, 그 다음에 사실은 연이어서 세 번째로 큰 은행 실패가 지금 이미 발생을 했습니다. 3월 9일 하루에만 420억 달러의 네네. 예금 인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아주 전형적인 뱅크런이라고 불리는 상황이죠. 네네. 근데 이제 이 은행의 그러고 나서 남은 자산이 2천억 달러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규모가 거의 뭐 5분의 1이 넘는 수준이 네네. 하루에만 빠져나갔다라는 네. 얘기입니다. 엄청 충격적이죠. 지금 이제 이런 뱅크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예금 보험 제도라는 것을 그렇죠. 운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연방의 차원의 예금 보험 공사가 존재를 하고 거기서 안전하게 안심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예금액 한도가 그 1인당 25만 달러. 예, 예, 그게 이제 한화로 하면은 3억 원이 넘는 3억 원 정도. 굉장히 큰 예, 돈이고 예.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예금 보험 한도가 인당 5천만 원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와 비교하면 6배가 넘는 네, 금액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0% 이상이 예금이 이 25만 달러의 한도 밖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만큼 얘기입니다. 이제 뭉칫돈이 많이 예금이 돼 있다는 맞습니다. 얘기죠. 이게 이제 예. 개인이 이용하는 은행이라기보다는 지금 실리콘밸리 뱅크잖아요. 네네.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애용하는 은행이었다는 네. 점이죠. 그래서 기업 고객들이 아무리 뭐 큰 기업에 비해서는 작은 규모라고 할지라도 기업 고객이 주이다 보니까 25만 달러 정도는 이제 우습게 네. 넘어가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스타트업들이 사실은 이게 이제 현금이 만약에 예금 보호를 못 받고 또 찾지도 못하는 네네. 상황이 벌어지면 당장 직원들 급여를 줄 돈조차 네네. 묶이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소식을 접하자마자 두두두두 이제 뱅크런 네. 인터넷 뱅크런이죠. 사실은 뱅크런은 정말로 뱅크로 달려가는 건데 네네. 그것만 해도 벌써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다 뭐 보니까 휴대폰으로 다 예, 몇 초 만에 예. 막 정말 수만 달러씩 뭐 수십만 달러가 네네. 빠져나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자산이 그래도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 예금보다는 가지고 있었던 자산이 큰 규모이기 때문에 네. 자산만 원활히 팔 수 있으면 예금으로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규모기는 합니다만 당장 현찰은 부족하다라고 하는 점이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 은행이 왜 갑자기 이런 일에 봉착이 됐느냐라고 네. 하는 이제 원인을 짚어본 것을 보면은 기술주가 굉장히 강세였던 시절이고 네네. 특히나 이제 코로나19가 터지고 비대면으로 돌아서고 하면서 많은 그 비대면 관련된 주식들 중심으로 그다음에 또 이제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이 풀려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굉장히 주식시장이 네. 좋았잖아요. 그렇게 이제 막 주식시장이 좋았고 스타트업들도 금리도 낮고 하니까 돈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예금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예전만큼 대출을 많이 받지 네. 않았던 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 입장에서는 돈은 넘쳐나는데
돈을 빌려줄 곳이 마땅치 네. 않으니까 그거를 미국 국채나 모기지 되게 장기 고정금리이죠. 주택담보대출인데 그런 관련 채권 등에 이제 투자를 했던 겁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어떻게 봤을 때 이제 그냥 그 스타트업들의 대출해주는 것보다 훨씬 안전한 투자라고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 이제 기술주가 강세이고 돈이 넘쳐나던 시절에 국채 가격도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싸게 산 국채, 모기지 관련 채권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금리가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또 시장 금리도 막 올라가다 보니까 국채, 모기지 관련 채권들이 굉장히 가격이 하락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예금, 그러니까 돌려줘야 되는 돈은 계속 그대로 있는데 가지고 있는 자산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다 보니까 아, 이 은행 뭔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감지가 있었고 그게 이제 뭐 자본금 규제 뭐 이런 거하고 맞물려서 좀 그 자본을 추가로 조달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이제 그 벤처 캐피탈들이 아 얘네 돈 필요하네 뭔가 이상하다라고 자기네 고객 스타트업들한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두두두두 현금을 찾은 게 단 그 증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이틀 만에 문을 닫게 되는 사태로 비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이렇게 뭐 들으시니까 좀 복잡하시죠? 이게 뭐 은행과 관련된 거는 이제 항상 우리가 얘기 들어보면은 아 이게 뭐지 이러면서 좀 복잡한 면이 있는데 어찌 보면은 굉장히 간단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은행이 워낙 규모가 커다 보니까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요 은행이 그 이 파산한 요 사태만은 그렇게까지 그 놀랄 만한 일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아주 클래식한 그 고전적인 뱅크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쉽게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지금 연준이 이자율을 막 올리는 게 브레이크를 콱 밟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냥 브레이크도 아니고 엄청 급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거거든요. 막 브레이크 다 동원해서 밟고 땡기고 네. 약간 이런 그렇게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이렇게 확 쓸려나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때 사실 안전벨트를 다 잘 매고 있어야 그래야 이게 이 사고가 안 나고 다치지를 않는 건데 근데 이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특정한 실리콘밸리 맞습니다. 사람들에게 특정한 그런 이 예금을 받아다가 별로 그 돈은 많은데 운용을 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좀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벨트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고가 벌어진 건데 사실 생각해보면 뭐 20세기 초에 일어났던 뭐 뱅크런이랑 뭐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거는 워낙 우리가 이제 잘 보고 듣고 그 연준이나 이런 데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응도 굉장히 빨리 일어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낙관적인데 다만 이제 시장에서 이걸 기화로 패닉이 일어나. 근데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패닉이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사실 그 당일에는 이 은행이 문을 닫은 당일에는 미국 재무성에서도 구제금융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었는데 이제 스타트업들이 당장 현금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대통령까지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서 예금 다 보장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불을 껐죠.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그럼으로써 시장에 안정감을 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산을 회수해서 예금을 커버하겠다라고 해서 구제금융, 그러니까 텍스머니가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고 또 명확하게 선을 긋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이 실리콘밸리 뱅크 폐업 전에 실버게이트 뱅크라고 하는 이제 가상자산 관련해서 많이 활동을 하던 그런 데가 이제 폐업을 한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연이어서 또 뭐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네, 또 시그니처 뱅크라는 은행도 맞습니다. 파산을 했죠. 네. 이게 다 이름이 좀 S로 시작해서 저 처음에는 뭐 헷갈렸어요. 실버게이트가 파산하고 그다음에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하고 그다음에 시그니처 뱅크가 파산을 했습니다. S3S 네. 뭐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 근데 사실 문제가 또 일었었던 뭐 퍼스트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은행도 있었는데 거기는 F기는 합니다. 아, F 약점의 F인가? 하여튼 그래서 근데 거기는 이제 아예 그 이제 자금이 투입이 돼가지고 폐업까지는 가지는 않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서둘러서 진화를 한 덕분에 아주 문제가 확산될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럼 미국이 다 바로 이제 그 FOMC 그러니까 그 통화위원회의 그
금리 결정이 네네. 임박해 있는 상황이어갖고 사실 요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온통 관심이 몰려 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뭐 이 덕분에 뭐 금리가 좀 덜 오르려나 네. 약간 이런 기대감과 맞습니다. 그래도 네. 이게 예상보다 이 SBB 사태의 파장이 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지금 공존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급등락하는 상황이 발생을 네. 하고 있죠. 그래서 요 사건만 따로 떼보면 뭐 은행이 파산하는 게 미국에서는 그렇게 뭐 그렇게 아주 드문 일은 아니거든요. 네, 5종개씩이나 되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그 좀 사이즈가 크다 뿐이지 성격상 그렇게 뭐 아주 놀랄 일은 아닌데 사실 우리 지금과 그 처하고 있는 거시경제적 상황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하고 맞물려서 시사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아, 네. 심화 시간에 예,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저희 전문가를 모시고 김경록 고문님을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뉴스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뉴스 두 번째 뉴스는 배달 플랫폼 분야에서 자율 규제안이 드디어 이제 그 통과가 된 사실 3월 7일이니까 조금 시간이 된 뉴스입니다만 그 자율 규제안이 처음으로 통과가 됐고, 처음으로 합의가 됐고, 그 다음에 근데 연이어서 아주 상반된 뉴스가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온플법 공청회가 있었다는,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 공방이 있었다, 이런 뉴스가 있어서 묶어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일에 배달 플랫폼 자율 규제 방안 발표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자율 규제라는 거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원래 이제 지난 정부에서 온플법 이라는 형태로 온라인 플랫폼들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다가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결국 통과가 안 되고 대신 이번 정부에서는 일단 자율 규제에 한번 맡겨보자. 그래서 이 양쪽 그 대립이 있는 측들이 모여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한번 상생 방안을 마련해봐라 해서 그 방안이 쭉 그 논의가 이어졌고요. 드디어 이제 첫 번째 성과로 이 배달 플랫폼 분야가 이제 그 자율 규제 방안을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면 입점 업주와 플랫폼 간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쟁 처리 절차를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요 내용은 그 원래 온플법에 처음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내용이랑 거의 비슷해요. 다만 온플법에서는 법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이 업체나 뭐 사람들의 상황과 무관하게 무조건 법으로 만들어서 이걸 지키세요 이렇게 한 거에 반해서 이 내용은 그 입점 업주들과 업체들이 스스로 아 요 정도 내용이면 괜찮겠다 하고 이제 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지만 좀 더 자율적으로 했다라는 것이고요. 엑스트라로 추가로 점주 부담을 덜기 위한 상생 방안도 나왔는데요. 바로 이제 포장 주문 서비스를 1년간 이제 무료 연장을 하겠다. 배민이랑 쿠팡에서. 네. 이게 보통들 포장 주문인데 왜 돈을 받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뭐 플랫폼을 운영하는 비용이 들어가니까 포장 주문이라고 해서 아주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이벤트로 이거를 공짜로 줬었는데 그거를 1년 더 연장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배달이 아니라 이제 포장을 해놓으면 가서 그렇죠. 찾아오는 형태 말씀하시는 거죠. 소비자분들이 가서 찾아오기 때문에 배달료는 절약을 하죠. 그러나 플랫폼 운영비는 여전히 나가기 때문에 원래 뭐 배달보다는 싸지만 그래도 포장도 조금은 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동안은 무료로 운영을 해왔고 근데 저는 네. 제 생각에는 네. 약간 플랫폼 운영 차원에서 보면 배달이나 포장 주문이나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배달은 배달 서비스료가 네네. 추가로 나와야 맞습니다. 된다라는 예, 예. 차이뿐이지 실제로 시스템상에서 이걸 처리하는 그렇죠. 데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똑같고 아무 차이가 없는 배달을 하시는 분들의 추가적인 수당 네. 그게 이제 배달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그동안은 이벤트로 이거를 공짜로 받아왔는데 근데 이거를 1년간 이제 연장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요기요라든지 뭐 여기는 이제 대금 정산 주기를 단축하고 땡겨요 위메포 이런 데서는 원래부터 중개 수수료가 낮은 회사였는데 이거를 또 역시 1년 연장한다 이래서 이게 수수료를 전반적으로 절감. 이거는 사실은 수수료라는 건 가격이기 때문에 이거를 법으로 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율 규제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 사실 이런 거를 논의한다는 게 맞냐 틀리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건 담합 아닌가요? 아 이게 그런 부분이 만약에 이걸 통해서
가격을 올리거나 뭔가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면은 뭐 담합으로까지 갈 수도 있는데 뭐 이거는 그런 것보다는 좀 상생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닌데 이런 걸 여기서 논의한다는 게 아무튼 상황이 하도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그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입점업체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거와 별개로 9일에는 국회 정무위 소위에 그 지난 정부에서 이제 발의된 여러 온풀법이 있거든요. 그거를 아직 이제 그 여전히 계류 중인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청회를 개최를 했고요. 거기에서 야당과 여당이 아주 그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은 이거를 중점 법안으로 추진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그러니까 자율규제 난 모르겠고 무조건 법으로 규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 정권의 기조와 현 정권의 예, 예. 기조가 부딪힌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당은 자율규제에게 시간을 좀 주라. 자율규제로 많은 걸 이룰 수 있다. 이런 이제 그런 그 접근이고요. 특히나 이제 그날 오신 이제 전문가들의 이제 얘기도 완전히 평행선을 달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법안 통과를 옹호하는 전문가의 경우에는 자율규제로 독과점 구제를 하는 것은 역부족이다. 그리고 자율규제 한다고 이렇게 협상하고 그러면 시간 끌어서 골치 아프니까 그냥 법으로 그냥 무조건 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셨고 그 반대 측에서는 기존 공정거래법으로도 충분하고 불법행위가 있다면 그쵸. 그리고 이 자율규제라는 거는 거기에 엑스트라로 좀 더 이렇게 잘 되게 만드는 건데 이걸 왜 시간을 두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이 전혀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요 독과점에 관한 네네. 이슈만 놓고 보면 전 세계적으로도 사후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네네. 때 이게 뭐가 문제지 하고 들여다 보는 것이 주종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벌써 미국부터 시작해서 네네. 점점 더 뭔가 플랫폼은 너무나 거대화되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약간 싹을 잘라야 된다라는 식으로 사전 규제가 도입되는 네네. 방향으로 논의가 근데 사실 미국은 폐기됐습니다. 그죠? 폐기가 됐단 말이죠. 네네. 근데 이제 그 예를 들어 뉴 브랜다이즈 무브먼트라고 하는 식의 기조가 지금 들어오기도 살짝 늦게 들어오더니 나가는 것도 늦게 나가는 것 같은 네, 좀 그런 느낌적 느낌. 네네. 네. 아무튼 이런 여전히 자율규제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논의가 그 이해관계가 충분히 그 이 부딪히는 상황에서 논의가 좀 오래 걸리는 게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이게 논의가 오래 걸리니까 그냥 법으로 때려버리자. 법으로 그냥 뭐 때려버리자. 특히나 사실 제 생각에는 계약서 필수사항 구체화나 뭐 분쟁 처리 절차 개선 이런 거는 사실 진짜로 관심이 있는 건 그거보다는 수수료 같은데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법에다가 이거를 집어넣을 수는 그럴 없거든요. 수는 없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법안 통과를 이렇게 밀어붙이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관측이 있습니다. 네.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네. 진짜. 한번 지켜봐 네. 주시고요. 네네. 그러면 뉴스로는 네. 다음 주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